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. 전남 순천에서 대형견이 나무에 목이 묶인 채 간신히 버티는 영상이 공개돼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나무에 묶인 개입니다. 나무에 목이 묶인 리트리버 한 마리가 플라스틱 의자 위에 뒷발로 간신히 서 있습니다. 앞발로는 불안한 듯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의자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목이 졸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전남 순천의 주택가에서 한 목격자가 촬영해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한 영상인데 늦은 밤 리트리버가 주인을 피해 이리저리 달아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. 당시 제보자가 이 같은 가혹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주인은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다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. 경찰은 현재 내사 단계에 있다면서 견주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누리꾼들은 이렇게 고통을 줄 거면 키우지 마세요. 천벌받습니다.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피하기만 하는 모습 가슴이 아프네요.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